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병실이 부족해 집에 머무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특히 오늘 발생한 13번째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7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돼 있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병실이 나기를 기다리는 확진 환자는 570명이 넘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교인이었던 13번째 사망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틀 전. 74살의 고령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원할 병상이 없어 집에서 지내야 했고 오늘 새벽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9시가 지난 시점에 사망하신 것으로. 방역본부는 사망자가 우선 입원이 필요한 환자였다고 인정하고 자가격리 중에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없어 발생 증상만 모니터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증의 환자라도 자가격리 상태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가족 간 전염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병원에 막 혼자서 다닐 수도 없고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대책이 전혀 없는 거죠. 자가격리 중인 환자의 외출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병상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가격리 중인 환자는 대구에서만 570여 명. 지난 주말부터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병상 천여 개를 확보했지만 하루에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는 100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상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입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원에 따르는 또 의료 인력의 대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대신 전담 주치의를 지정해 집에서 격리 중인 환자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